보여주면 안 돼요. 아. 그대로 해야 돼요. 저 그대로 읽을 겁니다. 그대로. 아, 네. 뭐죠 이건? 피처링가요? 저 조명도 살짝 어둡게. 네. 이거 그것이 이거 뭐지? 인간극장 아닌데요? 저는 멤버스터입니다. 각각 아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난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저렇게 열렬히 지지하고 동원해 본 적이 있었나. 뒤돌아보면 전 참 철저하게 저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저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든 제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는 사실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불과 100일밖에 되진 않았지만 아미들을 보면서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도 또 제 인생관도 많이 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습니다. 항상 말해왔듯이 여러분이 없으면 저도 없으니까요. 아미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또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꿈이고 싶어요. 그게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멋진 그런 리더, 그런 아티스트 멤버스터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슈가입니다. 바쁜 스케줄 덕분에 몸은 지쳐도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아미분들을 만날 때마다 힘이 됩니다. 저희 방탄소년단이 존재하는 이유인 아미, 낯간지러운 말들 잘 못해서 표현하기 서툴어서 그런 거지 제 마음은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미. 사실 예전은 즐겁다고 생각한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준비를 하면서도 이 길이 맞을까라는 의심으로 시작을 못한 것들도 많네요. 아미 여러분들을 만나고 항상 웃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네요. 이제 저희로 인해 여러분들이 늘 즐거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생 때 항상 나 저 무대에 언제 설 수 있을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응원을 해주고 힘찬 응원과 환호를 해주면 어떤 느낌일까, 그 생각이 현실이 돼서 지금 이렇게 제 음악을 하고 있고 팬분들의 사랑도 받으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네요. 사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춤이 너무 좋아 공부도 안 하고 새벽에 매일 나가 새벽 연습하고 고생한 끝에 서울로 올라갈 때 그래도 그 누구보다 좋아하셨던 부모님, 전 아버지의 그 웃음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제 모습이요. 재호 씨 감정을 약간 추스리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아미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말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힘든데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는 아미라고 생각해요.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와주시고 정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 가사처럼 세상이란 백지에 정말 크게 방탄을 새기고 싶네요. 아 정말 사랑하는 방탄 항상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 우리 사랑해요. 우리 아미들 사랑해요. 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팀에서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지미입니다. 신인이라 그런지 두 번째 앨범도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연습생 때는 정말로 데뷔를 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비록 연습 기간은 멤버들 중에서 1년이라는 가장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시대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정말로 울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뷔라는 것을 해도 아 죄송합니다. 네. 저 기다려드릴게요. 울지마. 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표정을 짓고 멋을 부리는 것이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즐겁고 꿈만 같습니다. 앞으로 나날이 지날수록 더 성장하고 멋있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미 여러분 언제나 저희 옆에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저희 방탄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아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뷔한 지 벌써 100일이 넘은 방탄소년단의 에피입니다. 제가 가수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마냥 모든 상황이 신기하기만 하고 이렇게 팬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설레고 어렵고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지네요.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서툴고 어벙대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으로 아미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방탄소년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 사랑합니다. 와, 여기 울어? 네, 마지막 정국이.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편지나 트위터, 카페 글을 자주 쓰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 그리고 진심을 표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며 제게 작지만 되게 큰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 또 정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나는 방탄소년단의 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말 멋진 가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 이렇게 고마운 존재인데 저희에게 되려 미안하다고 할 때는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서로 고마워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추억이 쌓이고 또 여러분과 눈빛만으로도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아미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방탄소년단 다이어리 챕터 1 어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어때요? 다들 소감 한 번씩 하죠? 네? 네? 일단 제가 첫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아미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정말로 큰 힘이 되고 또 실망시키지 않는 방탄소년단이 될 테니까 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제 제 마음을 조금 표현을 했으니까 사랑합니다. 정말 제가 이런 여기 있으면서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많이 깨닫는 것 같고요. 항상 저희한테 고마운 존재입니다. 앞으로 진짜 더 열심히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가기 싫다. 발대기가 많이 부었네요. 아 나가기 싫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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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라이프 어텀과 오늘 BTS 다이어리 챕터 1 어텀 정말 너무너무 즐거운 기억이고요. 진짜 저희의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 첫 공식 팬미팅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미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진짜 짱짱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들리는 노래에 맞는 안무를 7명 모두 보여주세요. 잠깐만. 지금 진정 떨린다. 진정 떨린다. 진짜 울지 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